인도 산업의 중심지이며 인도 국제무역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곳, 뭄바이. 봄베이로 알려졌던 이곳은 1995년 뭄바이로 이름이 바뀌었다.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는 전통과 현대, 종교와 현실이 공존하는 인도의 대표적인 도시다. 인구 1500만, 돈을 벌기 위해 상경하는 시골 빈민들로 도시는 이미 포화 상태다. 하지만 인도에서 가난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다. 도비가트, 도심의 빨래들이 모이는 거대한 빨래터다. 이곳 사람들은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라, 여기서 일하다 여기서 죽는다. 넘어설 수 없는 운명의 족쇄, 카스트 때문이다. 승려와 왕족과 평민과 노예. 카스트는 네 계급이지만 그 안에도 들지 못하는 천민 하리잔이 인도 인구의 15%다. 갱생과 새 삶을 의미하는 르하마 합숙소.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르하마의 책임자는 한국인 공숙자 씨. 그녀가 준비하는 오늘의 요리는 까리와 짜파티라는 인도인들의 전통적인 먹거리다. 밀가루 반죽을 얇게 구워내는 짜파티는 서민들의 주식이다. 공숙자 씨가 내오는 커피 잔 수가 적지 않다. 모두가 공숙자 씨의 가족들이다. 먼저 공숙자 씨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남편인 수라지 방게라 씨. 둘은 7년 전 결혼했다. 여러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공숙자 씨는 1994년 인도에 왔다. 그리고 인도가 좋아 인도 남자와 결혼했다. 신학을 공부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수지도 얻었다. 인도에서 얻은 두 딸 락시미와 트리베니는 뭄바이 사창가 여자들이었다. 마약꾼이었던 피트와 빈민가 건달이었던 존과 마누지도 함께 산다. 돈을 벌겠다고 가출했던 인드레시는 아직 18 미성년자다. 10명이 넘는 가족으로 늘 북적이는 르하마. 카스트의 계급도 인도의 만연해 있는 성차별도 없는 이곳이 모두의 공간이자 공숙자 씨가 꿈꾸는 세상이다. There is no need for Koreans to come here and do service. But if Indians will do, they will never serve like this what Koreans are doing here, especially here. Because now in our team also, I have seen many Koreans who are doing like this kind of service. But this is very different regarding Sukja actually. She was thinking of how to bring people together, how to make the better of the people, those who are poor. 공숙자 씨가 락시미와 트리베니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사창가 출신인 락시미와 트리베니는 정기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직까지 트리베니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락시미는 에이즈의 나병까지 발병했다.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안심할 수가 없는데 락시미가 그만 나병약을 잃어버렸다. And for a whole month that the dawa the medicine is lost. Today the dawa. 내륙가 좀 문시발리가 दवाखाना है सेक्टर 15 में फिर आज इधर वाशिम में रहता हूं वाशिम में मालूम नहीं मुझे भी रहते कि नहीं रहते लेकिन नेरुल में तो आज है आप पहले उनके जाकर 약을 처방해 달라는 공숙자 씨의 사정에 정해진 날이 아니면 약이 없다는 의사 그나마 사정이 나은 대도시 병원인데도 약 구하기가 쉽지 않다 오늘 약을 타지 못하면 한동안 더 고생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고 만다 지난번에 이거 한동안 안 먹더라 그러더니 이게 다시 도져가지고 막 저기 이 피부가 이상해져서 더 그래가지고 그 약을 빨리 타와야 되는데 오늘 여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나온대요 그 의사진들이 락시미와 뭄바이 외곽 사창가를 찾았다 공숙자 씨가 하루 걸러 한 번씩 들르는 곳이다
뭄바이의 사창가는 인도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 10만이 넘는 여자들이 이곳에서 몸을 팔고 있고 이들 중 45%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락시미도 이곳에 팔려와 일하다 에이즈를 얻었다. 갱단과 결탁된 뭄바이 사창가는 공공연한 유아 매춘과 인신매매로 악명이 높다. 이것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하층민 남자들, 밑바닥 삶의 하룻밤 위안을 찾는 곳이다. 공숙자 씨가 골목 깊은 곳 한 집으로 들어선다. 락시미의 포주였던 이가 영업을 하는 곳이다. 죽어가는 락시미를 데려가라며 선심쓰듯 내줄 때만 해도 포주와는 악연이었다. 간신히 락시미를 살려놓으니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니 협박도 했었다. 그게 벌써 4년 전. 사창가를 하도 드나들다 보니 이제는 친구가 됐다. 죽을 병을 얻고서야 이쪽 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락시미. 그녀는 원래 대바다시였다. 대바다시, 힌두 신전에 바쳐지는 여성을 뜻하는 말이다. 사춘기 전에 신의 제물이 되어 신과 결혼하는 대바다시는 첫 생리를 하고 나면 상층 계급 남성들의 성놀이개가 된다. 락시미도 9살의 대바다시가 됐다. 그리고 12살의 퇴물이 되어 이곳으로 팔려왔다. 12살짜리 락시미는 이곳에 갇혀 하루에 10명이 넘는 남자와 상대해야 했다. 침대와 침대 사이에는 얇은 커튼이 전부였다. 여자이기를,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삶이었다. 이곳 여자들은 대부분 팔려온 몸이라 화대 역시 자기 몫이 아니다. 포주 역시 락시미와 같은 대바다시의 길을 걸었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에이즈와 나병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근데 다 죽어가는 송장같이 얼굴도 그냥 완전히 그리고 계속 토하고 그랬었어. 그래서 일단은 병원으로 데려갔죠. 병원을 데려가서 데려가자마자 의사님이 피를 세 병을 맞지 않으면 그럼 죽을 거라고 당장 입원시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수혈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피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영양 상태가 부족하니까 이제 수혈해 줄 수 있는 그런 피가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혈을 해주면 거기에 대체해서 이제 수혈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수혈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만 그래 수혈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지 아빠 푸나에서 부르고 아이들 데려가서 우리 아이들도 건강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가서 피검사해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세 사람 해주고 일주일 동안 그것도 가지고 데리고 왔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토하지도 않고 잘 먹더라고. 하루에 맨 처음에는 밥도 전혀 못 먹더니 하루에 막 6번씩 7번씩 그냥 계속 드나들면서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빛이 나고 건강해졌어요. 가난하게 태어나 신의 아내가 되었다가 15도 되기 전에 사창가에 창녀가 되어야 했던
락시미와 코주. 그녀들이 걸었던 그 길을 지금도 매년 1,000명이 넘는 인도 소녀들이 걷고 있다. 이유는 하나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가 없는 락시미도 큰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사원으로 팔려갔었다. 카스트에도 없는 다섯 번째 계급으로 취급되는 인도의 여성들. 게다가 가난한 천민의 여식이라면 그녀들의 삶이 어떠하겠는가. 락시미는 수많은 희생양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루에 한 시간 집에서 작은 수업이 열린다. 트리베니와 락시미를 위해 마련한 힌디어 공부 시간이다. 트리베니는 힌디어로 말하지만 쓸 줄을 모른다. 마라띠어를 사용하는 남부 시골 마을에서 자란 락시미는 그나마 힌디어로 말도 제대로 못한다. 공숙자 씨가 등을 떠밀어 둘은 얼마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맨 처음에 공부가 안 되니까 생전 한 번도 학교를 안 가봐가지고 이 연필 잡는 법도 모르고 그리고 또 어느 쪽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맨 처음에 이 손이 안 돌아가니까 글씨가 공책 한 바닥이면 공책 한 바닥에 써야지 그 글씨 모양이 제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계속 훈련시키고 쓰기 공부하고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그 손톱만큼 이렇게 조그맣게도 잘 이렇게 쓰네요. 오케이. 바르기. 아비드라이. 직업 얘기를 하며 트리베니가 수줍게 웃는다. 공숙자 씨를 만나기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다. 트리베니는 돈을 벌겠다고 혼자 상경했다가 역전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사창가에 팔린 신세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숙자 씨가 그녀를 구해냈다. 아우라. 하늘가 맨날 와가지고 우리 기도처 앞에 이제 사는데 맨날 와가지고 그 좀 구해달라고 울고 있다고 그런 얘기해가지고 야 어떻게 구했느냐 야 거기를 그 저기 사실은 좀 깊거든요 그 기도처가 그 사창가 아주 제일 깊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하루는 가보겠다고 갔더니 그때가 트리베니가 사창가에 팔려온 지 두 달도 채 안 됐을 때였다. 공숙자 씨 부부는 포즈를 따돌리고 트리베니와 함께 뒷골목을 내달렸다. 그리고 골목 끝 벼랑을 뛰어내렸다. 준비해두었던 차 트렁크에 트리베니를 태우고 태연한 척 사창가를 빠져나왔다.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구출에는 성공했지만 이미 트리베니는 임신 중이었다. 공숙자 씨는 고민 끝에 트리베니를 다른 도시에 있는 요양원으로 보냈다. 트리베니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 입양시키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위험한 걸 알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다. 아, 블록 무지 아치세 볼레기 캬 मैं तो आप लोग को मैं क्षमा मांगूंगी मैं आप लोग के पास में माफ मांगूंगी मैं
क्योंकि मैं पाप किया है ना, इसलिए मैं माफ मांगना चाहती हूँ। क्योंकि मैं आप लोग को बहुत दुख दिया है और मैं घर छोड़कर चले आया, तो मैं कितना, मैं बहुत आप लोग का बहुत याद आता है। क्योंकि आप लोग तो समझता होगा, सोचता भी होगा मर गया करके, फिर भी मैं जिंदा हूँ, मुझे प्रभु यीशु ने बचाया है। क्योंकि मैं अभी यीशु पे है, मैं यीशु पे चलना चाहती हूँ, आगे भी मैं प्रभु पे रहना चाहती हूँ। क्योंकि उसी ने मुझे शक्ति दिया है, उसी ने मुझे सब कुछ दिया है, और मैं आगे भी और मैं बढ़ना चाहती हूँ। मैं कभी भी मैं नीचे नहीं गिरना चाहती। क्योंकि때로 얘네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나는 이런 병이 있으니까 그럴 때 있거든요. 그리고 뭐를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항상 우리가 교통사고 나와서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데, 너 같은 경우에는 잘 먹고 그리고 또 다 잘 쉬고 내 건강 유지 잘 하면, 아, 다른 사람들 경우에도 보면 10년도 살고 그런다더라. 10년 동안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네가 아직 어리고 젊고 예쁘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참 많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 그러거든요. 그럼 또 힘을 얻고 이렇게 열심히 또 하려고 그러고. 그런. 뭄바이 외곽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빈민촌이 형성돼 있다. 공숙자 씨는 8년째 이것을 찾고 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무료 의료 봉사 날이다. 안티, 우리 마드메 아예나, 밤에 아비 따야르네. 마드메. 그렇게나 바이티, 우리 템 마드메 아예. 밤에 아비 따야르네. 오케이. 마드메. 그때 봐야 딱 그래. 할머니는 벌써부터 무려 진료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자기부터 봐달란다. 바빠서 안 그지? 우리 템 마드메. 진료는 인도 의사가 해주기로 했고. 나머지 잔일은 식구들이 총출동했다. 피곤하면 안 되는 락시미도 굳이 나왔다. 학교는 그냥 신발조차 신지 못한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학교는 사치다.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과 병든 몸을 치료하는 것. 무료 진료를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나무스카 베타 앞케세 아미데레 메디컬 캠프 해야지. 네, 아바이. 케세. 오케이. 바빌로 우데레 메디컬 캠프 해. 안말름나. 아무데레 아직. 이런 빈민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뭄바이 인구의 30%. 그래도 계속해서 꾸역꾸역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도시 인구의 절반이 수도와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다. 꼬이 베이비 해나 베이비. 오케이. 아르. 안티, 안티. 매번 올 때마다 질려서 아픈 아수라장이 된다. 말로 해도 정리가 안 되자 궁여지책으로 번호표를 나눠주기 시작한다. 어쩔 수 없다. 병원에 있어도 갈 형편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있는 무료 진료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장난일 수밖에 없다. 피체 자리. 이들의 넘버 밀라나 돌아놓기. 번호표를 나눠주었는데도 순서가 뒤죽박죽이다. 네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아이사 돌아 맞았겠지. 한 돌아 맞았겠지. 돌아 맞았겠지. 아이사야 나 앞에 스티키. 앞과 넘버. 손바닥만한 질려서는 사람들로 금세 찜통이 된다. 환절기라고는 해도 한낮에는 30도가 넘는다. 지금 너무 이렇게 붐벼서 이제 순서표를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 오래 기다렸다고.
2-3 घंटे हो गए उसको इधर अंदर अंदर उसके साथ में। मेरा नंबर कट गया। अनसंग ही लोपाजी को मारता। सबको तो पास रही है, लड़की को नहीं दे रहे। 이곳에서 의사는 만능이 되어야 한다. 소아과, 내과, 외과, 피부과. 이번에는 임파선이 부어 턱 밑이 혹처럼 불어난 아저씨 환자다. 할머니는 다리 안쪽에 이상한 종기들이 났다며 하소연한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어디 남자 앞에서 치마를 걷느냐며 노발대발했었다. 아직도 전통 복장인 사리를 입는 인도 여자들은 배꼽과 팔꿈치까지는 드러내도 어깨와 다리는 절대 드러내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하물며 낯선 남자 앞에서야.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아지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주로 피부병, 복통, 그 건강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감기 몸살. 지금 이제 환절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덥고 자는 거 넉넉지 않고, 그러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이 사람들한테는 낮에는 덥고 하니까 위생이고, 그리고 영양 부족, 영양 실조, 그런 것들이 이제. 진료소 밖에서는 공숙자 씨네 가족들이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친다. 영화 음악을 하는 피터가 기타를 잡았다. 노래 한 곡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날이다. 한쪽에는 소녀들이 모였다. 트리베니와 락시미가 아이들 머리를 단장시켜주는 중이다. 인도에서는 여자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외와 차별이 시작된다. 여자 인구가 남자보다 3,600만 명이나 적은 것도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 때문이다. 게다가 여자가 결혼할 때는 다우리라는 지참금까지 준비해야 한다. 평균 400만 원 정도 되는 다우리는 한 가족이 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액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도 여자가 지나야 하는 사회 악습의 터널은 너무나 깊고 길다. 공숙자 씨 주변으로 동네 여자들이 모였다. 딸을 공부시켜 전통차를 만드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는 여자. 남노하기까지 한 희망은 현실의 반증이다. 그것이 공숙자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아비 마음이 갈패해. 얘기 끝에 여자는 아이가 아프다며 의사도 아닌 공숙자 씨를 막무가내로 이끈다. 나마스카. 베이비, 베이비 아비 있어. 그렇죠. 베이비 아비 있어요? 아, 있어요. 나마스카. 아, 예 베이비.
अच्छा इसको अभी 2-3 दिन हो गया जुलाब हो रहा है और भूखा रहा है अच्छा मम्मी है मेरी मम्मी है नमस्कार जी आप कितना सुंदर औरत है हाँ सुंदर दीदी 아기 엄마는 따로 있고 여자는 이 집의 유모로 일하고 있다. 아비수나 결혼했지만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 학대받다가 결국 쫓겨났다고 했다. 이슬레 큐아이사 볼라네 키나 메라 파티 볼라 예 보 예 파티지카 마파 아 참알룸 예 운카 파티지카 말 메라 파티 헤나 우스카 마 사우텔라 헤 아차 मतलब 1 파파 2 마 아차 신은 섬기되 신의 보호와는 거리가 먼 인도의 여인들 이들에게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희망을 찾아주고 싶은 것이 공숙자 씨의 마음이다. 그야말로 여기 상황을 보면 사회 상황을 보면 교육 없는 이런 그 자매들이 정말 아이들도 그야말로 앞으로 그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해주고 또 애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저 그러면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그래서 같이 이곳에서 이제 소셜워크 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재봉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언문도 띄워주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그 새로운 그 나은 직업이라도 얻게 되면 좋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자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